할렐루야. 아멘. 우리 47주년 기념 부흥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그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망하고 근심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무너져가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그것이 능력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고 놀랍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되신 주님 하나님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아버지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능력 역력해 하는 두려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믿음의 주여 능력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김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에 현재의 편안함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궁극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받기만 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난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기 원하옵나이다.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7주년 부흥회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본당과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흥열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성령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영이고 생명이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타인의 영혼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순간마다 들려오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와, 오늘 예은주 지휘자는 박태인 집사님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살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은혜를 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가 다섯 번의 일일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간시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낮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은혜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부흥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한 즐겨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밤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일 부흥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좀 아쉽게 일일 부흥회로 대신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한꺼번에 모아오셔서 정말 집중적으로 은혜 부어주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봉회를 마치고 나면 내일 광명은 또 주일이 주어질 텐데 우리 주제처럼 리빌더 모드맨에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내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제가 목회하러 오기 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거기에서 예수 복음학교를 다시 복음화폐 하면서 해마다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목회하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목사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웅열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또 특별히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는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몇 번 워싱턴 다녀가면서 워싱턴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또 초청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상으로도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도함, 우리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 당황스럽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걱정도 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니니 사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웃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웠던 이 시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미국도 쉽지 않은 때이긴 합니다만,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만 꼭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도 지나고 나면 언제나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간증거리도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시대도 저는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는 큰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룸을 받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좀 어렵고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워싱턴 우리 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47주년을 맞는 특별한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실제로 누리고 사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14년 동안이나 그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사로잡혀서 지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가 100% 휘발유가 아닌 것들만 있는 휘발유가 아닙니다. 가짜 휘발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휘발유입니다. 구성요소가.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인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 사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유익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100% 그 믿음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의 아주 열악한 환경, 또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건강 위기를 겪다가 아주 중병에 걸려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병원 신방을 가셔서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한참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다그쳐 물으니까 주님께 염려를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염려가 맡겨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염려하게 되지 않지요. 염려가 맡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내 속에서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당, 건물인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람 목사님, 또 사람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 실제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도 전화로도
서로 연결할 수 있고 화상 영상으로도 또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안 될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전화로도 연결이 안 되고 아주 핍박의 시대가 일어나서 정말 혼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실상을 정말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믿음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게 되어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겨나갈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거하시니까 그들이 비록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오히려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120문도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도무지 하나같이 불가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없어야 했고 주저했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나 지금 우리나 지금 미국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완전한 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모여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거기가 예배당이든지 우리 집의 거실이든지 또는 뭐 카페든지 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 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모든 조건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목사 기도회를 하는데 느낌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늘상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볼 때가 있지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책망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너희들이 다 목사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느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 그리고 분위기가 놀랍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생기가 나고 기도에 찬송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그런 거죠. 주님을 정말 믿고 주목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예수 동행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점검하고 살자는 뜻으로 매일 일기를 쓰자 그렇게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목회에 대한 상담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진짜 느끼고 정말 믿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해 하세요. 아,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는. 목사님,
저를 만나러 오실 때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차를 운전해 오셨는데 주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데 주님은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데 옆자리에 사모님이 타셨든 아이들이 탔든 뭐 교우가 탔든 누가 있으면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해 오셨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무슨 이야기든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다면서도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태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런 느낌이 되셔야 진짜 믿는 거죠. 목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또 한 1시간 운전을 해 가실 겁니다. 이제는 한번 정말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유기성 목사와 함께 만나서 한 2시간가량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걸 믿고 함께 계시니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면 목사님은 아마 돌아가시는 동안에 주님이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끼게 될 겁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처럼 매일매일을 살아보세요.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시고 또는 목사님이 좀 편히 쉬셔야 될 어떤 상황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뭔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매일 기록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해보시면 목사님은 믿어진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그렇게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틀림없이 어떤 느낌이 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싫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라고만 부르기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불신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 어려운 때에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으셨는데 그저 힘들기만 한 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해가 2020년 올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점검되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초점을 주 예수님께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나 미국에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 예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고 계신 걸 믿습니다. 정확하게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안에도 어려움 중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어머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과연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다 꺼내놓아 보세요. 유해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니 주님 가져가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 주신 것을 다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방과 절규하고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절규해야 될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손에는 가득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꺼내놓사오니 주님께서 가져가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성벽을 재건하고 어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방과 절규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감사하는 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 주님께로 내 안에 리빌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 하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주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내 삶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무너진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역할이 회복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리빌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리빌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관계에 일어나게 알려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알려주시고 예수 동행이 일어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동행이 일어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대 무릎이 강해지게 알려주옵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양식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관계가 주님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섬기는 주님만의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위축되어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여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제는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돌파하여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가정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모임을 돌파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순모임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고 간증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 영역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제는 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패했지만 내일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스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넘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는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앙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짓밟아버리고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돌파되게 주여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어제는 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패했지만 내일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저앉아 있지만 내일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저앉아 있지만 내일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주여 돌파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기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어 간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이를 부흥회로 다섯 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코로나 상황에 참 세상이 어려운 길을 걷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곁에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우리도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눈을 마주하며 매일 영적인 동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대화하며 먹고 마시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손을 붙들고 함께 이 시련의 시간을 걸으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KCBC의 모든 성도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말씀에 깊이 젖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47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47살이면 참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알찬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데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말씀으로 일깨우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KCBC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마음껏 하실 만한 준비된 통로로 빚어가 주옵소서. 47주년을 맞이하면서 83분의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그때 거울 앞에 비쳐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진실한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 참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타깝게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땅의 연수를 다 채우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 마음껏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상황 속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무거운 어깨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지낼 때 지혜롭게 공부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깊은 대화 속에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알찬 기회로 삼아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매 시간 간구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생명록에 선명하게 기록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귀한 종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해 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경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신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생명의 말씀의 꼴이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어 분당지역, 경기도지역,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깨워내는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한 동행,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을 따라서 함께 대화하며 함께 기뻐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